케이블 크로스라고 하는 아까 종목이 있었잖아요. 케이블 크로스가 사실 이제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이게 어깨 관절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견관절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줘요. 물론 이제 외상방적 그 가슴 근육의 구조를 잘 활용하는 케이블 훈련이라는 장점을 갖고는 있는데 그 장점과 함께 좀 단점이라면 좀 견관절에 무리를 주는 이제 그러한 게좀 단점이다. 근데 우리가 뭐 독도 약이 되는 법이 있잖아요. 아, 독도 약이 된다고 그러잖아. 독. 독으로 뭐 독을 다스리고 뭐 이런 것처럼 그 약간의 어떤 그 부상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한번 해볼 만한 가치는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그 케이블을 활용한 그 가슴에 그 자극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많이 진행되는 게이 방식보다는 아래쪽에서 당기는 이 방식을 많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이 방식을 한번 그 다시 가서 진행을 해볼게요. 안 해봤으니까 오늘 배우면 되죠. 자, 마찬가지로 위치는 아까 여기 중간 케이블 크로스의 중간 위치 있죠. 이제 이번에는 요거보다 조금 한 스텝 정도만 앞으로. 그 상태에서 여기 고정이 잘 돼야 돼요. 아니, 뒤로 빼면 안 돼요. 빼지 말고. 이 상태에서 가슴을 이렇게 열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벌어져야죠. 자, 이렇게 쭉 펴요, 쭉 펴. 그러니까 이 상태를 이렇게 내린 거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스피네이션 시킨 거죠. 이해가시겠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앞쪽으로. 예, 그대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처음 해보는 게 아닌 것 같아. 되게 잘하죠? 자, 오케이, 됐습니다. 자, 또 우리.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스피네이션 시켜놓고, 그다음에 그대로 하나, 둘, 더 약간 그렇지. 하나, 둘, 바로바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조금 더 뒤쪽으로. 그렇죠. 가슴이 딱 신전되게 이렇게 가슴을 열으면서 그렇죠. 그럼 여기 느낌 오죠? 가슴에 느낌 오죠? 뚝딱뚝딱 소리도 나요, 지금. 네, 팔꿈치에서 계속 뚝딱뚝딱뚝딱뚝딱. 팔꿈치가 안 좋아 지금.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뒤로 이렇게 좀더 이렇게 스트레칭을 시키는 그런 자세? 그게 그러면서 몸은 약간 앞쪽으로? 그러면 더 신전 느낌 오죠? 그러니까 요 느낌이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낌까지는 와야 돼. 그 다음에 요거, 이 자세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쪽으로 쭉 밀어버리는 거지. 그렇죠. 오케이. 오죠? 오케이, 됐습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이그 케이블을 이용한 이 크로스를, 그 케이블 방식을 이용할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걸 자꾸 위로 들어요. 이제 위로 드시는 분 많을 거야. 한번 해봐. 무게 좀 15kg 정도로 올려가지고 이거 해봤나? 혹시? 처음 네, 해봐요? 잘안 해요? 앞으로는 많이 하세요. 이 케이블 제 유튜브 가슴 운동할 때 이거 나오잖아. 아, 제가 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해보니까 좋더라니까. 이 견관절에 무리도 안 오고 가슴 근육도 분리도 잘 되고 어이 좋아요. 근데 이제 실수하는 게 자꾸 위로 들려는 것만 조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면사근 참여가 많아지고 견관절에 이게 오히려 더 무리가 올수 있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여기 흉골 요 끝에 보면 예, 검상돌기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지포이드라고 그래갖고 이게 칼끝 모양 같이 생겼다 그래갖고 검상돌기 이러잖아요. 그 위치, 그러니까 명치 쪽, 그냥 간단하게 명치 위치 정도, 요 정도 위치에다 딱 맞춰주면 가슴이 전반적으로 다 수축되잖아요. 여기 위까지 전부 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는 거죠. 근데 약간 수피네이션이 유지가 되면서 들어와야 돼. 약간 프레스 느낌. 네, 이렇게 해서 딱 미는 거죠. 근데 여기 접을 때 이렇게 또 접으면 안 돼. 예. 이렇게 원 조인트로 접고 밀을 때는 프레스 같이. 시작. 그거보다 조금 낮게. 그렇지. 아치가 지금 나왔잖아. 아치가 나온 상태에서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게 올라갔는데 이 위치까지 같이 올라가 버리면 안 되고 여기 한 요 정도 높이면 딱 맞지. 그렇지. 그러면 딱 느낌 와요. 느낌 오나요? 좀 더 이렇게 벌리면서 약간 더 길게 스트레칭하면서. 그렇죠. 넷, 둘, 셋, 넷, 둘, 탄성, 팡, 둘, 셋, 넷, 땅, 둘, 셋, 넷. 몇 개 했죠? 몇 개 했죠? 아홉, 열. 무릎 잡고 이용하지 말고 열하나, 열둘, 열셋. 지금부터 무릎을 이용하셔도 돼. 열넷, 열다섯, 무릎, 열일곱, 스무 개 채우자. 열여덟, 무릎, 열아홉. 오케이. 그렇죠. 느낌 왔어요? 느낌 오죠? 사실 이제 이 보디빌딩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느낌이죠. 어떤 해당 종목을 내가 진행을 했는데 그 해당 근육 부위에 느낌이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동작에 문제가 있거나 선택한 사용 중량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 뭐 체형이나 어떤 그 뭐 이런 부분에 맞지 않는 종목을 선택해서 진행했거나 뭐 이런 거 외에는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 안 하는 이만 못하는 어떤 그런 결과죠. 그래서 느낌이 제일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느낌을 만드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최대 신전과 수축의 개념 이걸 명심하셔야 되고 그다음 통제가 들어가는 그리고 이 수축과 신전에는 반드시 리듬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 그리고 이제 통제를 할 때 제일 이제 또 명심하셔야 되는 게 통제를 하라고 그러면 여기서 통제한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의 구간을 잃어버리고 요만큼 통제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 2두의 예를 든다면 여기까지는 땡겼는데 그나마 이 동작은 좀 낫지. 자기는 통제한 거야. 근데 전체 통제라고 하는 건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서부터 바로 통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일정 구간을 잃어버리고 반 정도 통제되는 어떤 이러한 동작을 그 구현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통제보단 그러니까 최고 절정 수축 구간에서 최대 신전 구간까지 그 전체 가동 범위를 통제하는 예? 통제시키는 이제 그러한 그 동작으로 구현을 하시면서 거기에 정확한 리듬감이 따라주면 그 리듬감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근육의 섬유의 그 탄성도 이용할 수 있고 그 섬유의 어떤 손상률을 더 높여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예. 자, 질문. 자, 세 가지 종목을 지금 진행했죠?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했고 이거 뭐 이것도 하고 지금 저것도 하고 질문 없어요? 그 덤벨 그 프레스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운동 방법이 좀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안쪽 가슴이 좀 많이 안 차는 느낌인데 그래서 저는 살짝 이렇게 꺾어서 안쪽 좀 타겟팅을 걸어서 이렇게 그대로 내렸다가 올리는 방식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혹 만약에 체육관 지금 뭐 어떤 체육관이에요? 자기 체육관이에요? 아니면 그냥 그 뉴트럴 방식의 살짝 사선으로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 덤벨 프레스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회내시켜 갖고 하잖아요. 회내시켜서 하니까 안쪽 타겟팅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걸 스피닝시키면 이해가시죠? 이렇게 밀어버림. 그래서 이 그립을 쓰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케이블 방식, 케이블 크로스 방식. 그러니까 정상적 어떤 스탠다드식 그 케이블 크로스도 있지만 이건 변형이죠. 그러니까 변형적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손의 모양이 바뀌는 거지. 하나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방식이라면 이거는 스피네이션 시켜갖고 더 깊게 모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쪽을 채우는 어떤 그런 효과는 사실 이게 더 좋죠. 이걸 선택하시는 게 좀 더 효율성이 높겠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 뭐 꼭 덤벨이라고 하는 종목에서 그거를 얻고자 하지 마시고, 오히려 덤벨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목표 근육에 그 자극을 주는 테크닉보다는 케이블이 훨씬 더 그 안쪽 가슴에 대한 그 자극을 주는 테크닉 구사가 더 용이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어떤 운동 종목 방식 자체가 자기가 목표로 하는 근육에 원하는 느낌 또는 원하는 자극을 줄 수 있는 그 테크닉 구사가 어느 것이 더 용이한가, 이걸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신이 해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프리웨이트에서는 사실 그런 테크닉을 쓰기가 매우 곤란해.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런 머신 장비라든지 케이블 장비를 활용해서 이제 그런 테크닉을 구사하는 게 조금 더 보디빌딩적인 운동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또 다른 질문. 네, 그거는 이제 그 왜 그러냐면 이걸 이렇게 내렸을 때 이 견관절 있잖아요. 상완골이라고 하는 게 사실 가장 안전한 상태는 이게 움직이는 그대로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벤치프레스 같은 거 할 때 일부러 이렇게 목 쪽으로 내리면 사실 그건 안 좋은 각도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상완골의 어떤 정상적인 그 관절의 움직임을 역행하는 거잖아요. 뭐 역행이란 단어보다는 조금 어긋나게 하는 방식이잖아요. 제일 좋은 방식은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미는 거지. 이게 가장 좋은 벤치프레스 자세죠. 근데 이거는 파워리프터 스타일이지. 왜냐면 우리가 파워리프팅 할 때 그 친구들은 1회 반복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등의 수축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최대 수축을 걸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팡! 하는 탄성. 그게 바로 이제 그 근방추와 건방추의 그 이론이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원 RM 방식의 그 벤치프레스 방식은 원 RM을 성공시키기 위한 방법인 거야. 그것도 기술이에요. 근데 보디빌딩 기술하고는 완전히 다른 기술인 거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 보디빌딩은 그 어느 기술에 포커스를 맞춰요? 해당 목표 근육에 대한 손상률을 높이는 쪽에 테크닉 구사를 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운동의 개념이 다른 거지. 근데 그 개념을 가지고 뭐 자꾸 요 최근에 뭐 스트렝스 훈련 뭐 높은 중량을 성공시키는 뭐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건 보디빌딩 운동하고는 좀 별개죠. 물론 이제 그런 방식의 운동이 필요로 하긴 해요. 왜 필요로 하느냐? 60kg로 10개 하는 것보다 70kg로 10개 하는 게 좋고 70kg보다는 80kg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보디빌딩의 또 기본적인 어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고중량 고반복이야. 그러니까 고중량으로 고반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더 유리하다. 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을 진행할 때 약간의 이제 그러한 그 뭐 리프팅 그 원 RM에 가까운 중량을 성공시키는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을 약간 빌려서 내가 근력을 향상시키는 정도만 반영하는 거고 전체 루틴의 대부분은 해당 근육에 대한 손상률을 높이는 운동 방식을 선택하는 게 가장
적절한 보디빌딩의 운동 방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네. 그럼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우리 실기 선생님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야 된다. 네. 내가 어깨가 안 좋으니까 잡아놓고 그다음에 볼게. 하나 둘. 하나 둘. 어? 오케이. 놓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4번에 가. 3번에 가. 오케이.
열쇠. 수고했어요.